시원 바닷바람 맞으며 피곤한 몸을 풀어줄 매운탕부터 별미 숭어 튀김까지 거하게 준비합니다. 사운디, 네. 이게 아들하고 내기, 이게 아들하고 막 딱딱. 어, 어머나, 너 이런 거 해서 해주면 밥도 금방 또 풀렸어. 이름하여 아내가 차리는 화해 밥상. 화가 나서 꽝에 있다가도 이 진수성찬을 보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겠죠? 야,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응? 야. 선생님은 여기서 얼마 대단해요. 그렇게 많이 잡으셔. 야, 먼저 맛볼 음식은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겨울숭어 회! 여러분, 이맛 아시나요? 담백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 이게 바로 숭어 맛이죠. 진짜? 오래간만에 전라도지만 경상도만 한번 싸라입네. 찬바람에 얼었던 몸을 풀어주는데 매운탕만한 게 없습니다.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을 느끼고 싶다면 숭어 매운탕을 강력 추천합니다. 국물 여자요. 아우, 아, 다 좋네. 와, 정말 아주 그냥 추웠던 그 움츠렸던 몸이 그냥 쫙 풀어지고요. 그리고 어우, 집 나간 입맛까지 쫙 돌아오고 그런 느낌. 어우. 맛있는 밥상은 마음을 풀리게 하는데도 효과 만점이죠. 무뚝뚝한 아들이 먼저 내민 화해의 손길. 역시 부자라 그런지 주거니 받거니 마음이 착착 들어맞습니다. 항상 만선하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아들 잘하기를 부탁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건강만 해주면 좋겠네. 돈은 내가 벌어서 다 줄란게. 그라지요, 그라지요. 거친 바다를 헤치고 겨울 숨어 자비에 나선 어부 부자. 서로가 든든한 힘이 되기에 오늘도 만선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가만있어.